골프를 치면서 어떤 게 고민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엎어치는 스윙, 깎아치는 스윙 궤도가 제일 고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스윙 궤도 자체가 약간 엎어지다 보니까 왼쪽으로 땡기거나 오른쪽으로 슬라이스도 나고요, 임팩트 순간에 헤드 페이스가 약간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엎어치는 걸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회전과 클럽 헤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입에는 집중을 하지 못해서 칠 때 균형을 잃어 아웃인 궤도가 심하게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엎어치는 궤도를 고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같이 가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우와! 왜 나는 엎어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원리를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도 드릴게요. 엎어치는 것과 깎아치는 것은 정말 한끗 차이인데요, 아웃인 궤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드리면은요, 올라갔던 궤도는 일단 제외하고 내려올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채가 지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궤도는 내가 쭉 보고 있는 이 일자의 타겟 라인에서 치기 직전부터 치고 난 이후 채가 지나간 길을 궤도라고 하는 거죠. 궤도가 아웃인이 나오는 분들은 회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스윙을 갈 때에도 내가 회전을 많이 해서 넓게 보내야지, 어깨턴 많이 해서 칠 때에는 힙턴 많이 해야지 하고 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회전에만 집중할 경우 우리는 너무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할 타이밍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균형이 흔들리면서 엎어치는 궤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자리에서 회전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클럽의 길이와 끝에 달려있는 무게 때문에 내 몸에서 이렇게 무게가 멀리 나오는데, 보통 다운스윙 때 앞쪽으로 내 몸에서 멀어지는 스윙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스윙 원리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골프 스윙의 원리는요, 회전이 맞아요. 하지만 이 내 척추, 회전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만 스윙의 원리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스윙 원리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바로 팔의 넓이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 양팔과 클럽의 길이가 계속해서 넓게 넓게 뻗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 팔 뻗어라, 백스윙 탑에서 왼팔이 쭉 뻗어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프로처럼 팔로우스루가 이렇게 넓게 뻗어지는 모양 다들 하고 싶잖아요. 이 스윙의 넓이는요, 다른 말로 아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윙 아크라는 것은 스윙의 넓이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넓으면은 거리가 많이 나간다, 이 정도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윙 아크를 골프채 헤드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아, 넓게 보내야지, 어깨턴 많이 해서,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이 헤드만 넓게 가면은요, 몸이 좀 따라가면서 끝점에서는 오히려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팔을 쭉 뻗으면서 가려고 해도요, 회전하면서 팔을 쭉 뻗으면서 갔다가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끝에서 결국에 팔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의 넓이 유지하는 것을 헤드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통에서부터 쭉 뻗어져 있는 팔, 팔의 길이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골프채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내 팔의 길이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스윙을 하면서 반지름이 나오는 것은 내 팔과 골프채의 길이이기 때문에요, 내 팔을 넓게 넓게 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엎어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 목에 넥타이나 이 목걸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손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전하면서 양팔이 넓게 넓게 넓게, 또 반대로도 회전하면서 양팔이 넓게 넓게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일관성 있게 제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스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엎어치는 분들은 이 팔의 넓이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 였는데요. 자,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제자리에서 센터에서 양 팔의 길이가 계속 넓은지를 확인하면서 넓게 회전하고 있는지 이걸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때 지표가 되는 것은요, 왼팔이 아니라 바로 오른팔입니다. 이 오른팔이요, 어깨가 위치를 딱 유지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팔 길이가 최대한 길게 가다가 골프채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팔이 넓게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봐도 이 골프채가 기울어진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왼팔에만 집중하거나, 그러니까 왼팔만 뻗으려고 한다는 거죠. 혹은 클럽 헤드만 보내주려고 하다가 이 중심이 흔들리면서 회전과 팽팽함이 함께 나오지 않으면 백스윙이 흔들리게 됩니다. 천천히 양팔을 핀 상태에서 오른팔에 집중하면서 제자리에서 머리를 고정하고 오른팔을 넓게 회전한다는 느낌을 받아보시고 팔에 힘을 빼고 그냥 툭 쳐보는 연습이에요. 연습 방법 두 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으로만 채를 잡고 빈스윙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손으로만 골프채를 잡고요. 이게 만약에 채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왼손으로 약간 도와주셔도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같이 다니면은 항상 이렇게 잡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만 골프채를 한번 잡고 몸통만 너무 회전하다 보면은 골프채가 가야 하는 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가 옆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이 정렬을 최대한 지켜주시면서 어깨를 빨리 비틀지 않고 이 최대한 일자로 밀어줬다가 백스윙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른팔이 좀 더 길게 백스윙이 가겠다 이거를 한번 느껴주시고 그 느낌으로 천천히 머리 고정 오른팔 어깨에서 흔들흔들 그 다음에 돌면서 그대로 회전 후! 이렇게 오른팔을 넓이를 가지고 치는 것은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신다면은요 팔을 몸에 붙여서 제자리에서 아크 넓게 그대로 회전하면서 치면 조금 더 이 오른팔 넓이와 몸이 다니는 타이밍을 느끼기가 좀 쉬워집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작은 선을 정확하게 오른손의 악력을 가지고 채를 컨트롤해서 보내주실 수 있다면 일단 심하게 엎어치는 타이밍으로 궤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은 바로 스텝 오른손 스윙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따라해보세요. 효과는 좋거든요. 한 10개 정도는 어려울 텐데 10개 지나면 금방 쉬워져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만 골프채를 잡고요. 왼쪽에 모아서서요. 오른발을 먼저 넓히고 오른발 쿵 넓게 해서 백스윙 가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텝, 백스윙, 끝까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채가 너무 무겁다면 손목을 잡아서 도와주세요. 자, 골프채 항상 든 상태에서 시작해야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일이 없이 골프채가 옆으로 일자로 밀어지는 게 나옵니다. 이거 지금 하려고 저희가 연습하는 거잖아요. 자, 들고 시작!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할 때 체중까지 발을 넓게 쓰는 동작을 통해서 내가 체중을 우측으로 보내면서 백스윙하는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까지 느껴보시면은요. 내가 백스윙을 할 때 굉장히 손을 쓰면서 혹은 넓게 보내다가 중심을 잃었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이건 공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은 치지 마세요. 여기서 넓게 가는 백스윙을 생각하시고요. 스웨이가 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넓게 하는 느낌을 하다가 양손으로 잡고 머리만 고정해 주신 다음에 이 넓게 가는 느낌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은요.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미는 듯한 스웨이 동작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백스윙 때 너무 바로 도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좀 더 넓혀서 이 회전을 할 때 내 골프채의 무게를 넓게 넘겨주시면은요 다운스윙을 할 때 몸통이 넓게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쓰고 싶은 만큼 써도 이 골프채가
비교적 올라간 백스윙 길보다 안쪽으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좀 더 뒤에서 휘둘러주는 느낌이 나오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리하면은요, 너무 백스윙도 어깨 턴 혹은 다운스윙을 하실 때에도 힙턴 하다가 몸과 팔의 일치감이 없이 아웃인이 심하게 나왔다면 회전도 좋지만 이 팽팽함까지 유지하면서 이 기준과 버틸 수 있는 지점들이 필요한데 회전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이밍 미스가 나서 과한 아웃인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연습 방법, 오른손으로만 스윙하면서 오른팔의 넓이를 느껴보기. 그 다음 두 번째 연습 방법, 스텝 빈스윙을 하면서 체중이동과 함께 자연스럽게 몸의 시퀀스, 순서와 일치되는 타이밍을 느껴보기였습니다.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